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기준 원내대표 회동을 갖지 않으며 이틀째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안 자체에 민생 현안이 잔뜩 담긴 만큼 합의가 늦어질수록 국민의힘이 아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국정 운영의 토대가 되는 예산안마저 발목을 잡는다면 의회 독주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강현입니다.